유럽과 일본에서는 수정을 뜻하는 뜻의 바라후, 중국에서는 빙초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아이스플랜트. 최근엔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밥상을 챙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. 여름철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아이스플랜트는 겨울에도 잘 자라 1년 내내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는데,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아이스플랜트, 그 맛은 어떨까? 선생님, 근데 이 아이스플랜트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보통 어떻게 먹어요? 이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이 소리 들리죠? 네. 식감도 아주 뛰어나고요. 아삭아삭하고 정말로 수분 덩어리예요, 수분 덩어리. 그리고 이렇게 일하면서도 한두 줄기만 따먹어도 해갈이 되니까 한번 드셔보실래요? 와, 진짜 신기해요. 일단 그 얼음처럼 생긴 거 오도독거리고요. 짠맛이 나요. 이 인체에 좋다라는 성분도 많지만 이 짠 성분도 강하게 있습니다. 아이스플랜트의 맛이 짜다? 과연 사실일지 실험을 통해 아이스플랜트의 염도를 측정해봤다. 그 결과 아이스플랜트의 염도는 0.8%로 김치 국물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, 아이스플랜트가 짠맛이 나는 이유는 함초나 세발나물처럼 소금기 있는 토양에서 자라는 염생식물이기 때문.